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 증권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보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합 출발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미국의 긴축 행보가 세계 경제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산 매입 축소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에 있는 경우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부분을 걱정해야 되는데요. 한편 중국의 경우도 경기도는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재차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력한 방역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이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수십 년 동안 정체된 임금, 디플레이션, 아베노믹스가 남긴 후유증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자국 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불황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반 우려반으로 시작했던 2022년 증시가 12월 저점 부분까지 하락하며 연초부터 걱정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국내 대표주로 볼 수 있는 카카오, 세트리온 그룹주들이 경영계 리스크 논란과 분식회계 의혹으로 시장을 냉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업신 대 업신 격으로 지난 20개월간 거래가 정지되었던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거기에 27일 상장 예정인 LG 에너지 솔루션에 천문학적인 돈이 채납되며 시장의 수급 이탈을 가속화시키면서 국내 지수의 흐름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2022년 한국경제의 10대 키워드 보고서에서 글로벌 위기가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온다고 보고 이러한 위기들을 회색 코뿔소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에너지 가격 상승 장기화, 중간재 가격 상승 등 물가를 높이는 구조적 요인들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기준 목표인 2%를 상당 기간 웃돌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한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비토를 진행하여 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하이닐드 부담이 큰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별 이익 모멘텀에 따라 등락이 거듭할 것으로 봐서 오늘장 부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대내외적으로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좀 하단을 지지하면서 보합 출발할 것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할 때 아웃퍼포먼스 종목을 대세주로 봐야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2차전지 대표주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청약이 끝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국내 IPO 사상 최대 흥행을 기록하며 기대감이 높였고 이와 함께 양극재 소재 대표주인 에코프로 BM이 세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기도 하면서 2차전지 섹터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 일부 2차전지 소재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그동안의 상승에 조금 반감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강했던 부문으로 이동하며 섹터 내 키마추이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는 1월 말 전후로는 주가 변동성을 감안하여 밸류 부담이 낮은 종목군을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순수 배터리 상장사의 등장으로 중국 업체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셀 업체들에 대한 리레이팅 관점으로 2차전지 대표주와 장비주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순수 배터리 관련 기업 말고도 최근 MLCC 업황이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테슬라향 자율주행 카메라의 대규모 수주가 기대되며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만큼 뜨거운 시장이 메타버스 플랫폼 부분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게임 업체인 블리자드를 약 82조 원에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생태계의 핵심인 게임 킬러 콘텐츠 확보에 나섰는데요. 블리자드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소니와 텐센트에 이어 세계적 게임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메타버스를 향한 글로벌 기업들의 발걸음이 명품 브랜드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비의 주축을 떠오른 MZ세대의 소비 형태에 맞춰 라이프로렌, 구찌 등의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였고 페이스북은 기업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업종의 구분 없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러한 열풍에 힘입어 메타버스 ETF들이 많이 출시되었는데요. 다양한 부분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최근 게임주 하락에 따라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롤러코스터 증시가 이어지며 주가의 급등량이 커졌는데요. 갈수록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손실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가 있으신 종목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금화를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박스권 하단에 닿는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놓친 종목들에 대해 무리해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기를 기다려서 매수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어 매매 진행하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